명수 씨. 네, 누님, 뭐예요? 잠깐만 내가 바꿔줄게. 잠깐만. 예. 선생님, 명수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자님. 아, 예. 예, 지난번에 저 같이 뵀던 사람 직원인데요. 항 기사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정재택 양반 뭐 출석한다 그래갖고 저기 보자, 뭐, 잠깐만. 국회에 그 어제, 승인. 그 저기, 어디, 행안위에서, 예, 뭐, 지금 출석됐더라고요. 막판에 예. 지금 뭐 간사가 한번 또뭐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예. 뭐 정대택 관련 뭐 얘기할 거 있다며. 누님, 그 저기, 그, 국감 가잖아요. 네. 아마 뭐, 누님 얘기 많이 할것 같아. 누가? 정대택 얘기가. 정대택 그거 증인 거부됐어요. 거부됐어요? 네네. 그래요? 네. 그 얘기도 안 하던데. 아니, 거부됐어요, 정식으로. 아, 정신적 거부됐어요? 예. 내 얘기를 할게뭐 있어. 난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정대택을. 다들 명수신 거 너무 깊게 개입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소동 휘말릴 수 있어. 서울의 소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너무 깊게 개입하지 마세요. 예, 알겠어, 누나. 아, 국감에서 맞지? 위정하면, 그거 무조건 처벌이에요. 그건 형사처벌이에요. 바로 감옥, 바로 구속이에요. 예, 그거는. 맞아요. 예, 국감에서 위정은 큰 거지. 예. 아유, 큰 거죠. 그 명예훼손 이런 것도 바로 그거고. 예. 너 그거 국감 선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아, 나는 이틀 전에 얘기 들어서, 몰랐지. 여기 양양한다고? 예, 막, 아, 좋아갖고, 막, 노인네가 막, 우리 어르신한테 전화해서, 뭐나, 국감 가서 뭔 얘기 할까 하면서 막, 우리 어르신한테 막 상의하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게 우리 어르신은 얘기했는데, 우리 어르신은 지금 민주당 경선 때문에 막 지방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 예. 바쁘니까. 바쁘니까요, 예. 아, 다그 거절됐어요. 아, 거절됐어요? 예. 그래요. 정대택은 아마 이제 좀 골치 아플 거야, 앞으로는. 누님. 예. 예, 저 임명수인데요. 그 네네. 저기 그 정태 회장 그 이제 국감 저기 증인 나가는 거 예. 취소 안 됐어요. 취소 안 됐어요? 예, 내가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예, 취소 안 됐어. 5일날 그뭐 정태 회장이 안 나가면 뭐 모르겠지만 예. 나가는 거돼 있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 취소 안 됐다고요? 예, 잠깐 예. 끊어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예. 네. 그 정대택 회장 시도돼 가지고 좀 완전 불이 확 꺾였는데 낙담하고 있네. 아, 그렇게 보이니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좀 그건 저기 그 저기 나가는 걸로 알고 아니 간 저기 1시간 전에 12시 몇 분에 취소됐다니까요. 아, 원래 취소를 시켰는데, 예. 이게 그, 뭐지, 휴일 껴가지고, 그게 아직 청구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원래 취소시켰었어요. 내가 그래서 취소했다고 했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늦게 전달된 거야. 내가 취소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미 정해졌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동생한테. 예. 정해졌다고. 예. 예.